그 가족으로 인해서 또 음악이 탄생되고 한 것들. 고통 속에서 고마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노래 속에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가사를 쓰기를 제가 좀 권유했고, 가슴으로 낳은 딸이지만은 신기한 것 같아요. 좀 그게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한 걸로 또 같이 한 거라서 저는 뭐랄까 시작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부터 이미 엄마는 있었거든요. 나한테는 그냥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고 항상 진짜 피가 섞인 것처럼 그냥 이제 호칭만 그냥 달랐을 뿐이지. 그전엔 저를 그냥 고모라고 불렀었거든요. 아, 글쎄요. 뭐,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는 거의 스무 살 돼서? 네. 근데 저는 그 호칭을, 그런 엄마라는 말을 들으기 위해서 한 번도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냥. 이제 엄마가 네가 이제 너의 딸을 찰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한번 가사를 써봐라. 되게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저는 찰나를 제가 키우는 것보다 저희 엄마가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 안에 또 저를 향한 이야기를 자신이 낳은 또 딸을 향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쓴 가사. 지치고 힘이 들때 해맑게 웃어 주는 다시 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엄마에 대해서. 아니면 나 자신이랑 이제 엄마가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작곡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다 참여한 그런 느낌. 아,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여기 되게 밥 먹었어? 편하구나. 응. 우리. 아이고. 힘들지? 아, 졸려. 빨리 옷 갈아입었네. 잘 데가 없어. 아, 아이, 괜찮아. 잠못 잤어?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있어? 안 떠는 방법. 약간 무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덜 떤다. 그런 거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떨고 있다는 오, 그래도 떨리지. 날 랄랄라.
너무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다 예쁘면서 뭘. 아, 되게 매력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배우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아, 네. 글쎄요, 경윤이와 저와는 좀 사실적으로 좀 다른 관계잖아요. 엄마와 딸이 어떻게 그 좀 다른 관계로 시작된 엄마와 딸이어서 어른이 돼서는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편하죠. 첼라도 좀 컸고 하니까 친구처럼 같이 이제 공연 다니면서 연주도 좀 부탁해보고 매일 자기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쁜 딸이 커가는 모습에 자기가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또 담을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신랑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 셋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형이야, 우리 맛집 가는 거? 우리 맛집 가는 거? 네. 동희야, 미안한데 경윤이 기타 좀 갖다 줄래? 나의 외로움이 할 때 내가 그냥 치고 기타 연주하시니까 그냥 치고 경윤이는 좋겠어요. 얘는 엄마가 장필순이고 아빠가 조동희게 부러워. 에휴 참 너무 예쁘다. 해보자.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엄마, 엄마라는 것, 글쎄요, 이 세상에 아주 고귀한 존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당황했을 때 엄마 하잖아요. 아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들을, 생명체를 키워내는 그런 거로서 엄마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엄마.